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아름다운 해안선과 바다 비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 요즘 인기입니다. 지자체들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, 섬과 섬을 잇는 집트랙 등 체험형 해양 관광 시설을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줄을 타고 내려오는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집트랙입니다. 전망대에서 선착장까지 973m의 거리를 내려오는 시설로 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보고 짜릿한 스릴도 즐길 수 있습니다. 타보니까 되게 신나고 재밌고요.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경치가 정말 죽여줘요.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누적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바다 경관을 활용한 관광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. 목포시는 3.23km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오는 8월까지 완공해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. 천만 시대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견인이 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진도군은 울돌목을 오가는 케이블카와 함께 신비의 바닷길로 이름난 회동 관광지에 200m 규모의 타워와 집 와이어를 설치합니다.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3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도 성공했습니다. Very ambitious on a very beautiful island. For us, it's quite important to bring something to a very nice project. 바다 비경을 활용한 체험 시설이 해양 관광의 중요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